자, 제목입니다. 한화를 울린 행복 수비. 키움이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서 한화 불펜을 무너뜨리고 후반기 첫 경기에서 또 승리를 따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 한화의 경기에서 5-3으로도 역전승을 했는데요. 후반기 첫승 따낸 키움 9위 한화를 1.5경기 차로 또 이제 추격을 하게 됐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들 어제 또 호투 펼쳐줬죠. 후라도 선수는 7이닝 동안 8피안타 8K 볼넷 하나밖에 내주지 않았고요. 3실점으로 최근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요. 와일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경기 진짜 호투했습니다. 7이닝 동안 5피안타 3진 6개 볼넷 3개 있었습니다만 2실점 자책점이 1점이었는데요. 와일스 선수가 KBO 리그에서 뛴 3경기 모두 퀄리티 스타트, 그리고 어제 경기에선 첫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두 선수 모두 또 호투를 펼쳐줬는데, 한화 입장에서는 이 집중력이 무너진 8회 장면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와일스 다음으로 마운드에 오른 황준서가 김혜성을 유격수 뜬공으로 잡았습니다만 3타자 연속 볼넷 내주면서 또 흔들렸고요. 이어 등판한 한승혁의 공을 이재원 선수가 놓치면서 또 3-3으로 동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이재원 선수의 이 포일 장면, 아 조금 한화 팬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면서 속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키움은 장재영, 한화는 이재원. 이거는 뭐 당연히 핑계거리가 없는 플레이입니다. 네. 어제 그 바운드된 공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인 미스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놓치면서 너무 쉽게 한 점을 헌납했던 그런 경기. 네. 예, 어제 그런 경기 나오면 사실은 그런 장면이 나오면은 해당 경기는 이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어제 한화가 이런 실책들, 그리고 막판에 이제 연속된 볼넷 이런 걸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경기를 쭉 만들어 가다가 이렇게 한 번에 또 무너지는. 맞아요. 한화가 한참 수년 동안 안 좋았을 때 패턴이 바로 이런 거였잖아요. 상대한테 경기를 그냥 내줘버리는 그런 경기가 좀 나왔는데, 김경훈 감독 이제 선임 이후로 뭔가 좀 조금 더 경쟁력 있고 좀 더 탄탄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어제는 후반에 좀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 계속된 2사 3루 요 장면도 굉장히 좀 치명적이었죠. 고영우의 3루 땅볼, 하조석 선수가 또 송구 미스하면서 키움이 5-3으로 역전하는 또 계기를 내주게 됐는데, 1루로 전력 송구한 거, 공이 또 1루수 뒤로 크게 벗어나면서 고영우 선수의 또 3루 내야 안타로 3루자 최주환 선수까지 또 홈을 밟게 됐습니다. 하조석의 송구 실책으로 2루 주자 이형종 선수까지 홈 밟으면서 5-3. 아 참 이 3루 노시안 선수의 그 공백이 공격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비에서도 돋보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어제 사실 하주석이 그 수비가 그렇게 불안한 그런 선수는 아니었는데, 그쵸. 이게 원래 유격수 미스, 네, 송구 미스가 나오면서 유격수가 포지션 이동으로 해서 3루를 보기 때문에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유격수 포지션을 보는 선수는 대부분 어느 포지션이든지 다 가능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3루 같은 경우는 유격수보다 이제 레인지가 좀 좁잖아요. 좁으니까 송구가 좋은 선수라고 하면은 충분히 적응이 좀 가능한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어제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한화이글스가 코칭 스태프 바뀌고 나서 처음 경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리빌딩 종착역에 닿길 바라면서 베테랑 지도자들이 이제 현장을 이끌게 됐는데요. 김경문 감독 체제에서 양승관 수석 코치, 그리고 이제 양상문 투수 코치와 함께 후반기 돌입을 했는데 첫 경기에서 좀 일단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호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황준호 선수 등판도 좀 문제였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신인 선수를 이 1점 차, 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기용하는 거, 요거 정상이느냐? 뭐 이런 얘기도 또 하시고 계시는데. 네, 뭐 좀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황준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1군에서 기용을 해야겠다는 그 김영 감독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린 거고. 그러니까 선발보다 이제 불펜으로 기용을 하겠다가 또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맞죠. 네. 근데 그런 건 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 근데 황준 선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한화이글스가 1라운드 픽을 투수로 지금 영입을 하고 있는데 네. 전부 보면은 고등학교 당시에 그 좋았던 모습들이 다 안 나와요. 그러게요. 나는 어떤 이유가 도대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때 이 선수들 전부 본인의 주무기인 빠른 볼로 압도를 해요. 근데 프로에 와서는 빠른 볼을 던지질 못해. 다 변하고 뭐 자기가 잘 던지는 공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 문동준도 마찬가지고 김서현도 마찬가지고 황준서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볼넷은 두 가지예요. 기술 부족 아니면 멘탈 부족이에요. 근데 1라운드 선수들이 기술이 떨어지겠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화면에 보면 감독이나 투수코치가 이런 제스처를 취해. 이게 붙으라는 거예요. 이게 피하지 말고 그냥 붙어라 이건데 붙지 못하고 계속 피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공 던지지 못하고 이제 또 내려가고. 그러게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 고에스트님 5,500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화 수비는 코치가 바뀌고 선수가 바뀌어도 왜 저 모양일까요? 얘기를 해주셨고, 다롱현영님께서도 2,5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직관 여파 크네요. 영목이 실책, 이재원 실책, 투수교체 미스, 주석이 실책, 시원하 보고 싶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한화이글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 이런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으로 경기를 내주는 그런 케이스들 매년 뭐 몇 경기씩은 뭐 반드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실책들 때문에 흘리는 경기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될 텐데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답답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뭔가 접근을 하는 거는 이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화이글스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느냐를 놓고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마운드 쪽에서는 역시나 볼넷이라는 숫자와의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네. 승산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한화이글스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네, 어제도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실책이나 볼넷은 야구를 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어딘가에 분명히 문제점이 지금 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놓고서 구단이나 프런트에서는 어떤 코치진의 교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나아지질 않고 있다는 네.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프런트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코칭 스텝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람이 바뀌어도 현상이 똑같이 유지가 똑같아요. 된다는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뭐 시스템에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오늘도 역시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한화 대 키움 경기인데요. 한화의 선발 투수는 바리아 선수고요. 키움의 선발 투수도 헤이수스 선수입니다. 이제 후반기 두 번째 경기니만큼 오늘도 역시 외국인 선수들끼리의 맞대결인데요. 바리아는 올 시즌 2승 2패 4.60의 평균 자책점, 헤이수스도 10승 4패 3.1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느 팀? 네, 키움. 오늘 갑니다. 키움 가십니까? 네. 오, 키움의 연승은 반꿀은 없습니다. 네. 네, 제사전에 반꿀은 없고 키움이 갑니다. 네, 키움으로 갑니다. 네. 스코어랑 뭐 이런 건 아직까지 떠오르진 않는데 네. 네, 내일 경기는 키움이 일단은 네. 오늘 경기 전에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것 같습니다. 네. 와우왕님 티셔츠 하나 사드려야겠네. 아, 디테일하게는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또 오마이갓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반꿀 티셔츠 어저께 장은상 기자님이 반꿀 티셔츠 입고 적중했거든요. 이 반꿀 아, 걔도 입었어? 기운을 예 네, 어제 입었어요. 반꿀 기운을 이 티셔츠가 좀 막아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연 오늘 위원님께서도 키움을 짚어주신 만큼 이 헤이수스 선수 호투하고 또 키움도 승리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따 오후에 올라가는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이 재미라는 승패 예측 여러분들도 많은 투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